지난 7월 3.55%를 기록했던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지난주 또다시 떨어지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은 3.49%, 15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은 2.77%입니다. 여기에 연방준비제도위원회가 지난주 목요일 400억 달러 규모의 주택저당증권 매입을 발표하면서 모기지율뿐 아니라 리파이낸싱 금리 또한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LA에서 이같이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는 주택 소유주들은 실제로 생각보다 많지 않아 본격적인 지역경제 회복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도래잔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다 그 캐시 오퍼하고 70, 80% 이상이 일반 서민들은 융자가 잘 힘들고 경기가 나빠져서 크레딧 나빠지고 잘 사기 힘들었는데 퀄리파이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죠. 많이 없죠 사람들이. 한 부동산 시장 조사 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주택 소유주의 약 69%는 이자율이 5%가 넘는 융자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가 넘는 이자율을 지불하는 이들도 33%에 달합니다. 금융위기로 많은 주택 융자자들의 크레딧이 여전히 망가져 있는 상태인 것이 이자율 혜택 수혜자가 적은 주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크레딧이 낮으신 분들은 620점까지 하시면은 0.25% 내지 0.5%를 더 내시는 경향이 있으시고요. 미니멈 620 정도는 되셔야 되고 특히 소위 깡통주택 소유주들은 84% 정도가 5% 이상, 50%는 6% 이상의 모기지 이자율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의 정책과 주택시장 활성화로 모기지 금리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정작 상환 부담이 가장 큰 이들에게 낮은 이자율의 혜택은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부에서는 당장 눈앞의 상황만을 고려한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방정부의 대대적인 재융자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LA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